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우리 집 장미 허브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 여기저기 복잡한데, 안 그래도 복잡한데, 여기저기 막, 우리 제가 외목대로 키운다고, 이렇게. 아, 여러 개 있습니다. 아, 또, 얘들뿐만 아니라 또더 있어요. 근데, 그냥 요것만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 시간 더 길어질 것 같고요. 요 장미 허브는 제가 뭐 여러 가지 여러 개 키워보고 있고요. 또 드릴 데가 없어서 그냥 지금 서리 맞고 간 아이들도 있습니다. 요 아이들은 그나마 선택된 아이들이라 제 베란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별로 햇빛도 제대로 못 보고 그냥 베란다 안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살아남은 그런 아이들입니다. 제가 외목대로 키운다고 봄부터 이렇게 보면은 제법 젓가락보다 굵기가 굵습니다. 나무 젓가락보다. 아, 1년 차, 2년 차 이렇게 키우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조그만 아이도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콩분이라고 하는 분에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도 예쁘죠? 허리가 약간 휜 상태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 아이들이 어떻게 됐나 숨도 좀 따줄 거 따주고 여러분들께 전에 지난 여름 되게 지났죠. 가을 되기 전에 제가 2단이라고 이게 커피컵이 아직 분갈이도 안 해주고 그대로 있습니다. 2단이라고 싹둑싹둑 잘랐던, 너무 잘랐다고 다들 그러던 그 아이입니다. 그 아이들이 또 새순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여기 자른 자리에 새순이 두 개씩 이렇게 나온 거 보이죠? 밑에 이제 구엽들은 또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각자 또 하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떼내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질 아이들은 떨어지고, 뒷모습 보여드릴까요? 정말 2층입니다, 2층. 올 봄이 오고 또 노지에서 또 키우면 더 멋지게 예뻐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아이들은 순치기 하고 나서 새잎들이 아직 아주 어려요. 아주 작죠. 보이는 대로 아주 작아요. 두 개씩 이렇게 나온 것이 다 새잎이잖아요. 조금 큰 아이 보여드려 볼까요? 요 아이는 제가 얼마 전에 분갈이 해줘서 키우고 있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들은 조금 입장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두 개씩 나왔죠. 이렇게 순을 따주면 두 개씩 나오고 이두 개가 자라면 또 순을 따주면 네 개가 되겠죠. 그렇게 풍성해지고 이렇게 발전하는 이렇게 외목대 형태를 갖출 것 같아요. 이 아이 보면 이 아이는 그냥 풀분에 있고요. 풀분에 있는데 목대가 짱짱하죠? 여기 자르면 또 애들이 불쌍해서 버리지 못하고 또 옆에 꽂아놓은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도 지금 새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삐죽삐죽 튀어나온 아이들은 중간중간 제가 잘라주는데요. 그닥이 뭐 튀어나온 모난 구석이 없어서 얘는 그냥 가도 될것 같아요. 요 아이가 조금 제일 농분에 심어진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조금 보면 위에 잎들이 많이 자랐어요. 많이 자라가지고 이 잎이 더 자라게 놔두면 목대가 더 길어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목대가 길어져 버리면 또 순을 치고 나서도 새 잎이 나오면서 목대가 길어져 버리면 애들이 힘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처지는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목대가 길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순따기를 일찍 좀 이르다 싶을 때에 이 순따기를 해주면 더 짱짱하게 조금 성장은 좀 느리죠. 그 대신에 성장은 좀 느려도 조금 어리다 싶어도 지금 이쁘다 이럴 때에 순을 따주는 것이 더 짱짱하게 키우는 게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아, 제가 창문을 안 닫았더니 오토바이 소리가 막 납니다. 그죠? 요게 두 개가 요렇게 났죠, 두 개가.
요런 아이들 아직 덜 자랐다 싶잖아요. 그럼 요 아이는 있고 요 옆에 하나짜리 있죠, 하나짜리. 요 하나짜리 순을 따줄게요. 저 아이는 조금 더 키워서 순을 따고요. 여기도 보면 하나짜리 얼굴을, 여기 하나짜리 얼굴을 따면, 순을 따면 여기서 얼굴이 두 개가 나왔죠, 나오겠죠. 여기는 두 개가 나왔죠, 이미. 두개 나온 거 보이시죠? 요 아이들이 아직 순딸 만큼 성장하진 않았어요. 여기 이제 여기 순 따지 않은 아이들 이렇게 따줘야 돼요. 조금 과감하게 따줘야지만 이렇게 처지지 않고 이파리가 순이 길어지면 목 길어질수록 처지잖아요. 그 처짐 방지를 위해서 조금 짧다 싶게 미리 조금 이르다 싶게 해주는 것이 수영 잡는데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도 하나짜리 있네. 하나짜리 있는 것은 이렇게 따주고요. 옆에도 따주고. 그러면 두 개씩 나오겠죠. 새순이 두 개씩 나오면 더 풍성해질 거예요. 여기는 두 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아이는 키가 좀 크게 나왔잖아요. 너무 키가 혼자서 커지면 곤란하죠. 조화롭게 커야 되니까. 미리 좀 자를게요. 키가, 내 생각에 키가, 크지 않다 싶어도 미리 따줘야지만 여기서 새순이 나오면서 또그 애들이 자라는 걸, 자라면 키가 커지잖아요. 새순이 나오면. 그러니까 너무 조금 짧다, 얘가 조금 어리다 싶을 때에 순을 따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인정사정 없다 싶게 순을 따줘야지만 애들이 수영이 조금 더 이쁜 것 같아요. 자꾸만,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조금 수영 잡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제라님도 보면 조금 어리다 싶을 때한 10cm 이내 정도일 때 순을 따줘야지만 또 빵빵하게 키만 자라지 않고. 이제 해가 또 넘어가니까 또 어두워지네요. 이렇게 몇 아이 꺼내왔는데요. 그닥이 뭐, 겨울이라 성장이 느리잖아요. 요 아이들 이른 봄부터 햇빛에 그냥 내놓으세요. 막, 그냥 막, 영양 많이 없어도 그냥 햇빛에 내놓으면 애들이 알아서 햇빛 보양 먹고 큽니다. 햇빛을 아끼면 안 되는 것이 이 장미허브예요, 장미허브. 그냥 막 숨따기 한이 아이들, 지금 짧은, 조금 길다 싶은 아이들도, 제가 며칠 전에 숨따기 한 아이예요. 조금 큰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포트에 이렇게 담아놨거든요. 이렇게 포트에 담아서 뿌리 내려서 2,000원, 3,000원씩 판매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모듬이죠, 모듬. 그리고 실같이 뿌리 내린 아이들도 봄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젓가락으로 지지대를 세워서 봄에 바깥에 내놓으면 저절로 이렇게 됩니다. 저절로 이렇게 목대가 형성이 되고요. 중간중간이 숨 따기만 해주면 목대도 굵어지고 위에 키만 자꾸 커지면 얘들이 키를 성장하려고 하지 목대를 굵게 하지 않잖아요. 위로 성장점으로 가는 에너지가 이 목대에 내려와야지만 이거 목대가 굵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위로 키만 키우지 마시고 적당한 때에 이제 위에 성장점을 막아줘야지만 옆으로 애들이 나가겠죠. 오늘 이렇게 장미호흡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또뭐별 하는 얘기도 없이 그냥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네요. 다음에 또 예쁜 모습으로 다시 여러분들 앞에 선보이겠습니다. 장미호흡이 어려운 거 아니니까 누구나 쉽게 외목대 만들 수 있는 아이가 장미호흡이에요. 여러분, 한번 키워보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